Ujungkayang panidhaya parimukhang sating upadhepetva. So sato asa sati sato patsa. 제가 아무래도 직업상 말을 좀 많이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때마다 알아차림이 계속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진전이 잘 없는 것 같고 뭐 이렇게 몸을 출퇴근하면서 몸을 움직일 때 그럴 때 알아차림은 비교적 잘 되는데 끊겨 있는 시간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뭐가 많다 보니까 끊겨 있는 시간 예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좀 핑계 같은 건데. 아니 이렇게 할 바에야 수행하는 의미가 별로 없지 않나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경전에 보면은 이런 비유 있지 않습니까? 그 불을 낼 때 나뭇가지로 끊임없이 계속 문질러야 되듯이 끊기지 말고 계속 해야 된다 네. 스님께서는 나중에 있는 사띠 수준으로 예, 가속도가 나면은 일하면서도 사띠 할 수 있다 말하면서도 순일하게 사띠가 이어지게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또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있는 사띠가 되기 전이라면은 이렇게 계속 끊길 바에야 별로 의미 없잖아 이런 변명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거든요 근데. 답은 간단해요 안 하면 돼요 수영 안 하면 된다고 그래서 나중에 한 뭐 몇 달 정도 집중 수행할 기회를 내면 모르겠으나 뭐 그 전에는 뭐 의미가 있는 건가 그러니까 스스로는 이게 변명인 줄 알면서도 또 뭐 논리적으로 봤을 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는 지극히 어리석음의 지금 표현이고 그 네. 인터뷰인데 네. 이게 이제 수영 안고 살면은 어떻다는 것 정도는 기억을 좀 상기를 좀 해줘야 돼요. 그게 축생으로 살아가는 예. 네. 그래서 스스로 좀 어떤 실마리를 잡았냐면 오조티카 사요도에서 쓴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좀 정진력을 내가 끌어올리고 싶으면 오케이. 사띠가 있을 때의 마음이랑 사띠가 없을 때의 마음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를 해봐라. 예, 현명하게 주의를 기울이면 사띠 없을 때의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사실 그것조차도 아직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 일단은 거의 그걸 알기에는 조금 힘이 아직 좀 더 가야 되는데 일단은 사띠 없이 살고 사띠 없이 그냥 마음을 그냥 놔먹이버리고 내박쳐놓고 산다면은 저 앞에 있는 고양이나 저 소, 그런 짐승하고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뭔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매질을 이렇게 경각심을 이렇게 두드려주는 그런 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 축생으로 살면 그 이후에 내생은 뭐 보나마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몰라서 그래 사띠가 이어서 있는 사띠 정도 됐을 때 하고 내가 지금 그만 가지 이게 수영해서 뭐 하나 뭐 이렇게 해서 자꾸 그냥 헛바꿈에 도는 것 같고 그러고 비교를 이제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게 저절로 사띠가 해요 근데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래서 내가 아 뜨거라 수영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알게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좀씩 자기는 모르지만 변화가 생겨요. 아, 지금도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지금도 나가고 있다고는 볼 수 있는 건가요? 내가 볼 때는 100%인데 아. 나라고는 왜냐면 사띠가 없으면 다 나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되는데요. 그 비교가 어떻게 되냐면 달라요, 본인이 하는 행동이. 뭔가 우리 저 강사님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여법하게 되는 것이 달라진 거거든요. 근데 내가 원만한 소리에 막 이렇게 들뜨거나, 막 자꾸 뭔가 막 싫은 소리를 안 좋게 생각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좀씩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그러면은, 아, 이게 사띠의 힘이 대단하구나. 알면서, 이제 안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은, 이제 내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사띠를 유지해야 할까? 그거 질문을 해야지. 어떻게 하면 사띠를 더 유지를 하고 나중에 아까 같이 빠라마타를 대상으로 한 지혜가 천성으로 되게끔 해야 될까?
그거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사님은 굉장히 젊어.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그 선생, 아, 금방 인터뷰하는 그 선생 같은데 하지 말고. 하지를 마라, 아예. 간절함이어야지 덜 해서 그래. 그런 생각이 들면 간절함으로 바꾸라고. 부처님도 적어도 그 6년 동안 고행했다고 해서 보면은, 등가족과 막 앞에, 완전 막, 그 사진을 떠올려도 죽음에 대한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래. 죽음에 대한, 우리 어저께 점심시간에 그랬나? 아침 시간에 그랬나? 아침 공양 마치고 아카사토 스님이 마라나 누파사나라고 죽음에 대한 고찰,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더라고. 이것 때문에 혼을 내고 막 감기 때문에 얘기를 좀 했더니 스님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고찰하십니까? 그러더라고. 마라나 누파사나 저기 누파사나라고 해가지고. 근데 조금 내가 정확하게는 내가 말을 못하겠는데 좀 잊어버린 게 있어. 두 가지를 말씀하셨대요. 부처님께서 제자들이 질문할 때 죽음이라는 게 아니 그 산다는 거 죽음에 반대되게 산다는 게 살아 있다라는 게 우리가 어떤 음식 있죠? 음식의 맛을 딱 해 넣었을 때 입에 넣었을 때그 맛, 그 처음 만나는 그 순간. 예를 들면, 고소나 물 있죠. 고소. 고소를 하면 딱 넣어서, 딱, 그 고소 맛. 뭐, 코든, 뭐, 입이든, 뭐, 상관이 없겠죠. 뭐 어쨌든. 그 맛, 그 처음 나는 그 순간, 그 찰나. 예? 한순간 일어나는 그 찰나. 그 맛이 일어난 찰나. 아, 이게 고수구나라고 하는 그 찰나. 쭉 이어져서 그런 거 아니고, 그 찰나. 처음. 그것만큼, 그 순간만이 살아있다고요. 그다음에, 호흡 갖고도 얘기를 좀 했는데, 호흡 갖고도, 하여튼 이런 식이에요. 두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찰나만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나머지는 뭐야? 죽음 아니야? 근데 저는 항상 상기해야 될네 가지 있거든요. 뭐 같이? 죽음. 그다음에, 부처님에 대한, 그 다음에, 공덕, 그 다음에, 자애. 그 다음에, 좋다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하지 말라는 것이, 아스바. 아마 이렇게, 네 가지 하면 있을 겁니다. 부정관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굳이, 그걸로는, 책에는 그게 대한 설명이 나와 있지만 저는 대상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그게 다 들어 있습니다. 내가 대상 하나를 딱 보고 거기에 생과사가 다 들어 있어요. 이게 그 대상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보는 마음이죠. 거기에 지혜가 있어야 돼. 그게 다 동시성이에요. 근데 문제는 또. 지금은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할 때는 하나하나 설명을 하지만, 네 가지는 동시성이에요. 대상 하나에 동시성이 다 들어있어요. 부처님의 수행법이 이렇게 훌륭합니다. 지혜가 나야 돼요, 지혜. 근데 더 이상 답변은 뭐 필요가 없지. 답은 이거야. 싸뜨리 길러내는 거야. 그러면은 인생 끝나.
우리 젊은 교사는 아마 사태가 너무 좋고 너무 힘이 있으면은 있던 직장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왜냐면 강화 안 하고는 못 견디니까 사퇴할 시간을 더 할애해달라. 몸부림을 칠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에 매 있어봐. 근데 이게 충돌이 생긴다. 아니 이거는 내 예상이요. 그럴 것이다. 그래서 저도 그 미얀마 다닐 때요. 일단은 잠시 쉬러 한국에 오면은 나는 뭐 어떻게 되겠다 뭐 했다 이런 생각은 아야 처음부터 하지 않은 사람이라서 안 하는데 눈 뜨면 사띠 운동으로 나가서 경험하면서 사띠 그 동네에 있는 그절 삼성 가게 몰래 앉아서 혼자 다른 데는 대웅전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띠를 잘할 수 있는 곳만 찾아 댕겼어요. 그런 노력 없이는 아무것도 얻어지지 않습니다. 아까 오조트가 사회도께서 하신 말씀은 이렇게 노력을 한 이후의 얘기예요. 그냥 그 사태를 붙여놓으려고. 근데 그게 지루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뭔가 빨리 뭔가 얻어야 되지? 이거 빨리 끝내야 돼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 자체가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행의 그 비천이라고 한다면은 그야말로 미래야 정진바람이라고 인욕바람이 그거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지혜가 당연히 성장하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떠올릴 때마다 그렇게 내가 싸대기 사는 거는 축생과 다름없다. 그리고 부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리고 하면 된다. 하면 된다라는 것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시간 낼 때마다, 날 때마다, 이제 내가 발품을 또 팔아야 돼요, 또. 직장생활이 직장생활이고,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 짜투리 시간도 자꾸 활용을 해야 돼요. 저기, 묻는 사투리로. 직장에서도 짜투리 시간 있잖아요. 묻는 사투리 자꾸 활용을 해야 돼요. 화장실 가면서도 지금 내가 뭘 알고 있지? 지금 대상이 뭐지?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그걸 자꾸 하라고요. 네, 그래도 자. 네, 알겠습니다.